안녕하세요. 뉴욕캐다리스입니다. 오늘은 맨하탄에 있는 삼성 837이라는 스토어를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837이라는 스토어는 맨하탄의 미드타운과 다운타운의 로어 맨하탄 부분에 있어서 웨스트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 837이라는 지역의 이 빌딩은 예전에는 슈퍼 시티 미트라고 해서 고기를 팔던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삼성에서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6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 음에서 많은 음악 소리가 들리고 또 매장 내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를 나오지 않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유튜브에서의 저작권, 음향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소리를 다 무음으로 해놓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그 처음 1층 매장에 있어서는 삼성 837에서 보여주고 있는 VR 제품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근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헤드폰 세트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 상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포로존이라고 하는 것은 6개 정도의 부스를 마련해서 백그라운드에 조명을 밝힌 채로 이메일로 등록을 하면 사진을 여기 있는 스태프분들이 찍어주시고 찍은 사진을 갖다가 이메일로 개인한테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하 1층에서는 이제 여러 관객들이 시간마다 앉아서 수만 개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가지고 어떠한 이벤트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의 어떤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벤트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갤럭시 노트 9으로 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가지고 펜으로 노트 S펜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체험 공간장입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이 굉장히 화려하죠. 무슨 파리 장소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굉장히 조명을 화려하게 해놨습니다. 자, 2층의 매장을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전체적으로 그 노트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전체에 앉아서 편안하게 인터넷도 즐기고 또 삼성의 각종 시리즈별 노트북에 대해서 한번 만져보고 또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소는 VR 게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소인데요. 이제 가지고 있는 갤럭시 폰을 저 눈에 쓰이고 있는 VR 장치 안에다가 어태치 접목을 시킨 다음에 게임을 실행을 시키면 이제 가상 현실 공간에서 내가 3차원 공간에서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Beat Saber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경험을 해보고 있고요. 뭐 스타워즈의 그 어떤 경험 그런 거를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좀 아쉬운 점은 한 사람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텝은 두 명이 있는데 한번 저 게임을 즐길 때 평균 한 5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기에는 조금 공간이 좀 적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갤럭시 노트로 해서 그 펜 드로잉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고요. 대표적으로 노트의 어떤 펜슬의 기능,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디테일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경험을 해봐라 하는 형태로 해서 갤럭시 노트에 대한 부분의 홍보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빌딩은 유리창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서 밝고 또 전체적으로 확 트이는 인테리어의 어떤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어서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매장에서는 하루에 관광객이 평균 한 1,000명,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1,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이 공간은 이제 조금 약소하게 해놨지만 삼성의 전자제품인 냉장고와 TV, 홈티어를 제품을 살짝 보여주는 모습인데 좀 아쉬운 점은 한 사람씩 스태프들이 없어서 그런지 한 사람씩 들어와서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내가 터치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공간은 패널로 해서 전반적으로 공연은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패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만의 강점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사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이 높게 인테리어를 해놔서 굉장히 답답함이 적은 부분이긴 한데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 삼성 837의 로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관광객보다는 뉴욕에서 살고 있는 또 맨하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와서 접할 수 있는 지역의 로케이션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애플 매장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붐비고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만한 건물에 이만한 스페이스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삼성 제품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역할을 주어지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건데 맨하탄이라는 강점에 따라서 관광객이 정말 많이 와서 삼성에 대한 어떤 브랜드 가치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느꼈습니다. 자, 이쪽에는 삼성 노트북 각종 그 사이즈에 비해서 별로 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이고요. 2층 매장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카페테리아, 잠깐 쉬면서 간단한 음료수와 커피 정도를 드실 수 있는 건데 프리는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참 특이한 부분인데 워터 캔버스라 그래서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고 나서 밑에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살짝 돌려주게 되면 캔버스 천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여지는 나의 사진의 모습이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뉴욕 캐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